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따라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어긋남은 다음 세대와 여로보암에게까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실수를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지혜와 부 그리고 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으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인해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항이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그의 왕좌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변한 계획은 인간의 선택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의 왕궁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이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을 믿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와 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약속을 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잘못 사용하고 여러 왕국과 동맹을 맺고 심지어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그의 왕국이 분열되고 그의 후손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한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으면 솔로몬의 행적은 그의 반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다른 곳에서 예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솔로몬과 동일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는가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선택 사이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이 삶으로 적용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살펴보면 마치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불변합니다. 여로보암과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로보암의 실패도 솔로몬의 실패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의 왕국이 멸망하고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불변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삶이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실패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돌아봅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삶의 실패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